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강의 주택가에서의 기출문제, 주소에 관한 문제를 먼저 풀어보죠. 일단, 17번인데, 주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주소는 우리 민법은 복수주의거든요. 1번. 주소는 동시에 두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주소를 알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니까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에요. 3번, 주소는 뭐냐? 생활의 근거, 중심이 되는 곳이 주소이기 때문에 3번, 주사람, 사람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맞는 지문이죠. 4번, 당연한 거죠. 주소는 부재와 실종이나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5번인데, 가주소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에 대해서 주소로 정한 곳, 주소로 정해진 곳이 가주소고요. 만약에 그 법률이 그 거래에 대해서 가주소를 정하게 되면 그 가주소가 주소인 곳으로 간주 본다거든요. 따라서 5번. 어느 법률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가 하나에는 이를 주소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간주가 되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인 거죠. 뭐 주소에 대해서 특별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요 정도 수준에서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요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18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재자가 나와요.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부재자란 누구냐? 부재자란 주소지를 벗어났어요. 주소지를 벗어났다 그래서 다 부재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소지를 벗어났고요. 거기다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비로소 부재자인 거죠. 만약에 주소지를 벗어났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부재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내용인데, 자, 부재자가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자신의 재산 관리인을 정했어요. 그러면 국가, 법원이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습니까? 개입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요 재산 관리인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는 결국은 부재자의 숙권행위, 부재자가 무엇을 하라고 시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요. 문제는 부재자가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법원이 개입하게 되는데 법원은 실질적으로 재산 관리인을 뭐 하게 되냐면 선임하게 돼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법원이 재산 관리인 선임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필요합니다. 검사 또는 이해 관계인의 청구죠. 자, 이해 검사 또는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은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고요.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118조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첫째, 보존행위 할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보존행위와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만 할수 있으니까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고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만약에 이러한 것을 초과해서 처분행위 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이 처분행위나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법원으로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허가 없이 처분행위나 성질이 변하는 이용계량행위를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았지만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추인의 형태로서 허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부조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자, 18번입니다.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재산관리는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런 건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2번, 재산관리인은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이 허가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건 어떤, 이게 뭘까요? 지금 이전 등기 이루어졌는데 그 등기가 무효래요.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법원의 허가 없이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원래 허가는 처분하기 전에 미리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받는 것도 가능하고 적법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인 거죠. 4번. 재산관리는 부재자가 사망했어요. 자, 사망하면 요 선임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부재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선임 결정이 취소가 되면 이 재산관리 임무는 종료가 되거든요. 취소되지 않고 있다면 계속 그 권한이 있는 것이니까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매도한 후 적법하죠? 법원으로부터 뭘 얻었어요? 허가를 얻었으니까 법원이 관리인의 선임 결정을 취소했어요. 그럼 취소하면 이건 소급효가 없습니다. 취소한 때부터 장래 향하여 재산관리 권한이 소멸되기 때문에 관리인의 그 처분행위는 무효로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몇 번이죠? 5번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람이 요 시점에서 재산을 매도했죠. 뭐죠? 허가를 얻어서. 그리고 이 시점에서 선임 결정이 뭐가 돼요? 취소가 되면 이때부터 이 사람의 권한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 것이지 과거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행위는 여전히 적법하고 유효하므로 답은 5번이 되네요. 19번입니다.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생사가 불명한 자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실종자인 거죠. 부재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처분행위 아니죠?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X죠. 다시 말하면 요 재산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죠. 3번,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전에 미리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 가능하다? 맞네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선임 결정 취소가 있어야 권한이 소멸되거든요. 따라서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 권한은 선임 결정이 취소 없이 소멸한다. X가 되고요. 5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는 부재자의 사이에 위임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X예요. 자,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란데, 자, 우리 민법은요, 주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그 다음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선관주의는 쉽게 말하면 내 재산보다 더욱도 소중해서 주의해야 될 의무가 선관주의 의무고 선관주의 의무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는 뭐가 있느냐? 무상 임치계약.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한 계약에서 수취인 이 사람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고요. 그다음에 친권자.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할 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부담해요. 요두 가지만. 요두 가지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고요. 요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주의 의무는 다 뭐가 돼요? 선관주의 의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러면 이제 5번이 뭐임을 알수 있죠? X임을 알 수가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20번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처분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아,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이를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분 행위와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이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1번. 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단순한 이용 행위나 계량 행위로 보지 않고요. 일종의 처분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비과세는 부재자 소유의 건물에 지붕 수선을 도급하는 거. 지붕을 수선하는 것은 보존행위겠죠? 3번. 부재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 이것도 뭐죠? 보존행위죠? 4번. 부재자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거. 소멸 많게 막는 거잖아요? 소멸되지 않게 막는 거니까 이것도 뭐죠? 보존행위죠? 5번. 부재자가 한 무이자 금전 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부재자 본인이 돈을 빌려준 것을 단순히 무이자를 이자로 바꾼 것이니까 이거는 뭐죠? 계량행위입니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 2, 3, 4번은 보존행위고 5번은 계량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1번은 처분행위입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1번입니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쟁으로 인한 특별 실종 기간은 3년이다. 아, 1년입니다. 1년 설명 드릴게요. 2번.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있겠죠? X입니다. 3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임되면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다. X죠? 반복이죠. 4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그 처분 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된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답은 이제 뭐죠? 5번이겠죠. 5번. 아, 추인한 건 맞는 질문이니까 답은 뭐죠? 4번이겠죠. 4번. 그죠? 4번. 맞나요? 네, 4번이죠, 그죠? 자, 5번을 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되냐면, 실종 선고를 좀 정리해보죠. 실종 선고.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갑과 을이 부부인데요. 갑이, 여보, 나 회사 갔다 올게. 라고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하고 나서 연락이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소지를 벗어나서 생사가 불명한 사람을 우리가
실종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을은 뭐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원칙적으로 5년을 살아주면 되는 거죠. 5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래도 갑이 연락이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을은 법원에다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서 여전히 갑의 생사가 불명한 상태라면 법원은 실종 선고를 내리게 되고요.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이 5년, 5년이라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실종 기간은 5년이에요. 다만 아까 전쟁터에 나간 사람, 뭐 추락하는 배에 있던 사람, 침몰하는 배에 있던 사람 이렇게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은 특별 실종에서 5년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1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종 선고를 청구를 누가 하느냐? 누가 하냐면 검사 또는 이해 관계인이 실종 선고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이해 관계가 있으려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반드시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무리 가까운 친척, 어머니,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만 실종 선고를 청구하는데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속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실종 선고한 때부터가 아니라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사망으로 간주된다는 말은 우리 판례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가 내려졌더라도 요 갑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효과가 유효하고 발생하고요. 또 이분이 돌아와서 한 행위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종 선고 자체는 권리 능력 자체를 뭐 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뭐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망으로 간주된다는 말은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법적, 민법적 영역에 대해서만 실종 선고가 효과가 미치고요.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실종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선거권, 뭐 공무단행권 이런 것들은 제한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또 볼. 자, 그래서 실종 선고가 내려졌는데 문제는 요 갑이 드디어 퇴근했어요.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실종 선고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이기 때문에 반증만으로는 그 효과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번복되는 건 아니고요. 법원이 생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종 선고를 취소를 해야 비로소 그 효과가 뭐죠? 번복이 되는데 조심할 거이 사람은 죽었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안 죽은 것이니까 실종 선고를 취소 효과가 없어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실종 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우리 민법은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요 사이죠. 실종 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는 실종 선고의 취소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여전히 뭐예요? 유효한 것이고요.
다만 실종 선고로 인해서 취득한 이득은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선의 자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악의 자라면 전부를 반환해줘야 되고, 또 금전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야 되고, 또 손해가 있다면 무엇도 해제되냐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실종선고는 끝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5번 질문을 볼게요. 5번, 실종선고를 받은 자와 직계존속은 어머니 아버지겠죠?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말은 이분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얘기죠? 상속권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상속권 1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배우자와 직계비서,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에서 배우자와 부모가 1순위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배우자와 자식이 있다면 직계존속, 어머니, 아버지는 상속권이 없고요. 상속권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모아지 못해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4번이 됩니다. 22번입니다. 갑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 생사를 알 수가 없다. 갑에게는 어머니, 을과 아들, 병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아들, 병이 있기 때문에 요 어머니에게는 뭐가 없냐면 상속권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기억해 두시고. 옳은 것은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상속권이 있어야 되는데, 요 갑에게 아들이 있다면 어머니, 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갑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요건의 충족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겠죠? 해야 되겠죠? 그죠? 3번, 2014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였다면 갑은 이 시점, 다시 말하면 실종선고를 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X죠.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을 간주가 되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5년이면 2012년 1월 1일 자정이 되겠죠. 따라서 3번도 X가 됩니다. 4번, 갑이 실종 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 능력은 소멸하므로 이미 X입니다. 이후에 생하는 갑이 실종 선고 취소 전에 A와 체결한 매매 계약 무효이다. X다. 왜냐하면 실종 선고 자체는 권리 능력 자체를 뭐 하는 제도는 아니죠. 박탈하는 제도는 아닌 거죠. 5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 후갑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선의 정에게 매도를 한후 병은 후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이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의무를 진다. 맞죠? 다시 말하면 부당이득은 선이면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실종 선고가 뭐가 됐을 때? 취소가 됐을 때. 따라서 5번이 맞는 지문이고 5번이 뭐가 되죠? 답이가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거죠. 맞죠? 24번의 답은 그렇죠? 22번. 갑자기 그렇죠. 22번의 답은 몇 번이죠? 5번입니다. 23번입니다.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통 실종의 실종 기간은 3년이다. X. 몇 년이죠? 5년입니다. 2번,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가 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실종 선고에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은 X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디에서만요? 제한 능력에서만 등장해. 거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3번은 뭐죠? X죠. 4번, 갑이 법원으로부터 실정 선고를 받은 경우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종 선고 시에 개시된다? X죠. 그럼 갑은 언제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까?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상속도 실종 선고 시가 아니라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개시가 되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이 권리 능력 자체가 박탈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생한 후 종래의 주소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실종 선고란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법적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인 거죠. 아우,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자, 두 문제만 풀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다음 강의 때 이제 법인으로 갑니다. 24번입니다. 부재와 실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옳지 않은 건 틀린 겁니다. 언제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간주가 된다? 정확히 맞죠. 2번.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 상속인은 선순위 재산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X. 상속권이 있어야 이해관계인이죠. 따라서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다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거죠? 상속권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2번이 X고 2번이 답이래. 3번.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뭐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4번.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됐어요. 그러면 실종 선고가 잘못된 거죠.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이더라도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네요. 그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25번입니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 재산을 타인을 통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고 할수 없다. 맞죠? 자, 우리가 부재자의 개념은 뭐예요? 주소지를 벗어나서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만이 부재자거든요. 따라서 외국에 있더라도 주소지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면 부재자가 아닌 거죠. 1번, 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 아니다. 맞죠? 뭐 반복적인 질문이네요. 자, 보시면 나오는 질문들이 뭐 정해져 있습니다. 3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그죠? 실종 선고를 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잖아요. 따라서 생존에 있더라도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그 사망의 효과는 지속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X예요. 두 가지가 틀렸어요. 일단 뭐가 틀렸냐면, 자, 보세요. 보십시오. 자, 실종 선고를 받으면 언제부터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예요? 간주가 되니까 실종 기간 만료 전에는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뭐가 됩니까?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틀렸는데 선고일까지가 아니라 실종 기간 만료 시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합니다. 자, 왜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실종자는 그 실종 기간 만료 시까지 생존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죠.
5번, 부재자가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존에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생사가 불명한 거 아니죠? 따라서 실종손해를 받을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뭐죠?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됩니까? 잠깐만요. 몇 번이죠? 아, 3번인가요? 3번.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에 있더라도 실종선고 효과는 지속된다? 맞죠? 아, 답은 뭐죠? 4번이죠. 틀린 걸 찾다.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자가 그 선고일까지가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시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시까지 생존한 것을 추정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제 어디로 갑니까? 법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좀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뭐 절대로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정리하면 되니까 법인 강의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